최근 한 통신회사의 지원으로 지리산 청학동에 무인 공구 대여소가 들어섰습니다. 덕분에 주민들은 읍내까지 왕복 2시간을 이동해야 했던 수고를 덜게 됐는데요. 소수의견이 그 풍경을 담아왔습니다. 뭐 90만 원 정도는 한 마들이라든지 이런 좀 필요해서 꼭 쓰려면 그걸 여기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2시간 걸려가지고 왕복 그러면 하도급내 가가지고 대여를 해오든지 아니면 자가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. 때는 이제 서로서로 빌려러 가지 이 집에 있다더라 또 고장나면 또 고쳐다 줘야 되고 이 불편함이 엄청 많았죠. 옛날에는 우리 주민들 상의를 해본 결과 우리 공구가 많이 필요하다. 다 갖추려면 뭐 수백만, 수천만 들어가니까 구입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빌려 쓸 수 있는 그 센터를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. 지난 2015년도에 우리 도농 정보 격차해소 등을 위해서 청학동 기가 창조마을이라고 선포식을 했습니다. 마을 만든 지 4주년이 되는 걸 기념하여서 공기구를 좀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의견을 내어서 만들게 됐습니다.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. 설레는 마음이 들더라고. 왜냐? 새 것을 쓰니까. 쓰면서 부담을 느끼죠, 자식께. 일단 쓰면은 저 카메라 장착이 돼 있고 또 행정로 그 시스템이 연결돼 있어, 사이트가. 그래서 안에 그 공구가 비어있다 아니면 파손됐다는 걸 수시로 체크할 수 있거든요. 시스템으로 대여하고 반납하는 현황을 보면서 사실 생각보다 호응이 좋다 이런 필요성을 우리가 먼저 캐치해서 먼저 좀 해드렸다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 만큼 호응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의장들이 안내도 하고 교육도 시켜주고 어떻게 이제 쓰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안내도 시켜주니까는 쓰려고 하는 호응이 엄청 좋죠. 상대적으로 여기가 지형적으로나 논이나 밭보다는 그런 목공이나 또 이렇게 숙박을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집에서 필요한 공구들이 좀 많이 필요성이 느껴지고 좀 더 희망을 가져보자면은 이 공기구 대여소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주민들끼리 서로 내 거를 안 쓸 때 좀 놔두고 또 주민들이 또 빌려가고 물론 거기에 저희 행정에서도 최대한 가능한 지원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찾아가지고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.